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함께 투표하여 참된 일꾼을 뽑읍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Q&A 4가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임기는 4년이며 선출 정수는 300명입니다. 주요 선거 일정, 선거인명부 작성 3월 24일에서 3월 28일, 후보자 등록 3월 26일에서 3월 27일, 선상투표 4월 7일에서 4월 10일, 사전투표 4월 10일에서 4월 11일, 투표 및 개표 4월 15일, 선거와 관련된 금품, 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며 선거범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입니다. 두 번째,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면?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 없이 전국, 읍, 면, 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일은 4월 10일 금요일에서 4월 11일 토요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투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기간은 3월 24일 화요일에서 3월 28일 토요일이며 가까운 시, 군, 구청,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고서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 절차는 첫 번째, 본인 여부 확인. 두 번째, 투표용지 수령. 세 번째, 기표. 네 번째, 투표함 투입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추가 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은 금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네 번째, 투표하러 갈 때 주의 사항은?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 증명서입니다. 투표는 국민의 의무잖아요. 네, 바쁘셔도 꼭 투표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꼭 필요한 거니까 네. 꼭 참여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